오늘은 아주 멋있는 에드머 씨가 맛있는 생일밥을 사준다고 하셔가지고 글쎄 엄청 비싼 곳을 예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엄청 프라이빗해서 한 테이블밖에 못 들어간다고? 아니 그 방이 있어요. 룸이 있대요. 좀 걱정 없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오빠가 안내해 준다고 해서 제가 또 신이한테 받은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경아 언니랑 스쿱 언니랑 두모 오빠랑 갑니다. 와 오늘 에드머가 생일밥 사준다. 왜 저러고 있는 거죠? 모델 포즈야? 가 빨리. 성목이한테 배운 거. 아 성목이한테 배웠어? 듣고 있어? 네. 어서 오세요. 네. 오 우와. 야 자리 세팅해. 우와 쫀다. 어떻게 하실 거야? 우와 오늘. 완전 개인 프라이빗한 룸이에요. 나 이거 처음 봐봐. 여기가 오마카세 집인데 오마카세 집 위아래 만들었지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오빠 회도 안 좋아하는 거 알고 항우 오마카세를 예약을 하셨어. 식사하실 때 못 드시는 음식이나 알러지 있는 음식 있으세요? 오이 싫어합니다. 다른 거 혹시 각각이 알러지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이거 생선 안 먹으면 되네. 아니 먹어. 회를 좀 싫어하는데 회가 나오나요? 오늘은 그 대신 새우회 준비했어요. 너무 좋아요. 어 그래. 너무 맛있어. 맛있게 당겨서. 준비되는 대로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내가 추천하고 싶어. 오 나중에 그러니까 물론 너무 비싸니까 자주는 못 오지만 무조건 그냥 딱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어 살면서 한 번은 와볼만한? 와볼만한 근데 오빠는 살면서 네 번 이상 온 곳이네? 네 번째 집 오늘이 와 그만큼 맛있었던데 아 쩔어요 대박이야 그래 좋았어 아니야 근데 오빠 되게 멋있게 나왔어 그래 이제부터 이제 안 독도새우 중 한 마리로 구분되어 있는 도화새우는 굉장히 비싼 새우에 속하며 맛있어 오늘 준비한 에피타이저 소고개로 꽃게찜 준비해드렸고요 이쪽에는 이제 토마토 껍질을 넣었고 이거 되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니다, 요즘 친다우가 그렇게 먹고 싶어. 고소해. 야, 너도 술 못 먹지? 응, 나 술 안 먹어. 되게 고소한데 사실 이 떡 정말 입맛 따시는 놈이다. 그치. 딱 입맛. 딱 먹고 싶은데. 먹어주는 놈. 근데 여기서 딱 퍼먹는 건 없어. 감사합니다. 아, 달달한 원래 아이여서 와사비 살짝만 올려서 드릴게요. 네. 맛있어? 되게 달다. 새우 중에 가격이 제일 비싼 새우. 겉에가 몸집도 되게 크고 안에 살도 살려있어. 이거 이거. 그리고 되게 식감이. 버터 뭐라 해야 되지? 비슷한 식감 있어. 두리안. 진짜 맛있다. 나 원래 날 이거 안 먹잖아. 새우 날 건 맛있더라고. 오늘 밥 들어온 따뜻따뜻한 국회도 사장님이다. 개인적으로 손으로 간 정해서 간장 아주 살짝만 찍어주셔도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드세요. 이거 안 비려? 어. 비린 걸 싫어하는구나. 나 알은 진짜 못 먹어봤어. 근데 이거는 그런 맛은 안 나는 거 같아. 왜 이 비리다 선생님 한 번 진짜? 못 먹어. 비리다기보단 좀 오히려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녹진하게 퍼지면서 내 식감을 뭐지?
되게 신박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그냥 처음 먹어서 그런가? 적응이 안 돼? 어, 뭔가 내 어릴 때 본 것 같아. 근데 뭐 버터 같은 그런 거 으르르 이렇게 뭉개지면서 또 살짝 쌉싸름하면서도 밥은 되게 달달하고 살짝 와사비 퍼지는데 김이 엄청 고소하게 들어와요. 사실 내가 우니를 막 찾아 먹어보지 않아서 이게 우니 맛인가? 우니는 여기서 처음 먹어봤었어. 근데 진짜 비리라는 맛은 하나도 안 느꼈어. 저 원래 회 못 먹잖아. 와사비 올려서 와사비 먹고 너무 맛있다. 와사비랑 잘 어울려. 고기 너무 맛있어요. 같이 유효하지 선생님. 오빠 어떻게 이런 데를 알았을까? 듣고 있냐? 뭐지?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 항상 고마워요.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아 그럼요. 나한테는? 너한테 뭐 있는 놈이야. 야, 내가 이런 것도 얻어 먹어보네. 안에 가시 다 박아져 있어.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아. 되게 고소하다. 오늘 새벽에 저희 셰프님이 직접 사오신 제주 가세요? 아니요. 제주 참기름인가? 되게 들깨. 들기름? 많이 나온다. 안쪽에는 이제 아보카도랑 약간 껍질을 바뀐 토마토,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리코타치즈와 카라멜라이징한 호두, 그리고 야끼바이 살짝 구운 마스카라가 들어있습니다. 나 아보카도 처음 먹어. 진짜? 아, 먹어봤어. 난 아직 그래 무슨 맛인지 몰라. 아보카도 진짜 맛있어. 아무 맛도 안 난다던데 듣기로는. 진짜 버터 맛이에요. 네. 이게 진짜 맛. 진짜 맞아. 칼로리는 부족해. 맛있다. 샐러드 좋아하세요? 응. 호두가 너무너무 바삭바삭해요. 이번 가을에는 멜론 안 들어와요. 아, 아직까지는 이거 예정이 없습니다. 진짜 멜론이 진짜 맛있어. 오븐에서 먹을래? 응. 호두 존맛대.
스키야키잖아요. 어, 뭐 섞어가지고 드셔보세요. 아, 제가 한번 섞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내가 전화할 때는 왜요? 아니, 전화가 같지도 않아. 아니야. 맛있겠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그래? 나도 그렇게 먹을게. 등심 튀김. 아, 튀김 섞어요. 불고기 소스 자체는 이제 간장이랑 다른 종이에서 다시 아, 식감부터가 다르다. 살짝 조금 더 부드러운 삼겹살 식감. 되게 천천히 먹고 그러니까 부위별로의 맛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같아. 딱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하니까 맛별로 두 개 더 좋은 거 같아. 백두산 및 기슭에서 같이 나누면서 백두산 기슭이요? 버섯의 향 향이 너무 좋다. 너 싫어하잖아. 나 완전 좋아하는데 이거? 오빠 날 모르네. 튀김이 바삭보다는 조금 카스테라 녹두전 식감이야. 어? 꼈지? 항상 오빠가 카메라 보면 하는 행동들 있어.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이 편집한다니까. 소리 하지 마 임마. 새우살이요? 네, 새우살. 오, 나 새우살이랑 구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왜 새우살인 줄 알아? 왜? 새우랑 안 맞거든. 뭐지? 이게 발등식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그 모양이 새우랑 닮았다 해서 진짜예요 그러면? 네. 나를 너 진짜 개무시를 한다. 아 장난치는 거지. 감 잃었네. 우와. 이거 뭐야 육즙? 미쳤어. 먹은 것 중에 제일 육즙 감. 이게 육즙이 너무 좋아서 빨대 꼭 빨아먹어도 나올까? 건성으로 듣게 되지? 아니야! 태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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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아따, 막 살아있네. 어, 드라마 안 돼. 신인님. 네. 머리가 뭐. 좀 많이 트스티죠? 저키. 이렇게 예쁜 척키 봤어? 라고 하려고 그랬니 혹시? 아니 하지 마. 뭐 안 했잖아. 오빠가 했네. 안 했잖아. 적당히 하시고요 신이님. 지금 뭐라도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딱 멜론이 그게 중요한데 멜론이 없다. 진짜 너무 맛있어. 그 놈의 멜론 타령. 아 진짜 멜론이 근데 맛있어. 양념 갈비. 막 씹었는데 그냥 콩 들어가. 푸딩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갈비가 안심 같아. 아. 되게 신기하다. 여기 고기를 그렇게 구웠는데 고기 그렇게 빠르다면서 고기는 크게 안 와. 다음은 표고버섯으로 해주세요. 설렁탕 바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이 되게 좋다. 아니, 신이님이 맛있게 드셨다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어, 설렁탕도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하시는 줄 알았죠. 저 정말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양미은. 이거 설렁탕이 정말 맛있네. 아우.
먹어야 될 것 같아. 우와, 여긴 또 이렇게 돼 있네. 찬바 칵테일 느낌이다. 대부분 음식 되게 향긋한 음식이 되게 많다. 향긋해, 향긋해. 깻잎 들어갔어. 유자향도 나는 것 같아. 유자향 너무 아, 두 종은 너무 춥다. 어? 정말 좀 더 이렇게 먹고 싶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비싼 도시다. 나 이렇게 초록색 매실 처음 봐. 조금 셔. 셔 언니야? 달아? 응. 우와, 되게 푹 들어가. 이건 조금 호불호 갈리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 불량식품 때 만나는 거지? 뭐지? 안에 씨야. 씹지 마. 이빨 나간다. 얘 별론가 보네. 진짜 불량식품 껌. 맞지, 맞지. 막 이상하진 않은데 살짝 그 큰 건 아닌데 확 이렇게 뭐가 여기 땡겨. 아무 불량식품 향이지. 조금 진짜 호불호 있을 것 같은 그런 질감의 맛이야. 근데 여기 하필 이 장면이 과연 멜론을 이길 수 있을까? 누르지도 않았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딱 적당해. 잘 씹혀. 근데 보스마 맛있는데 근데 그냥 평범한 보스마 맛이야. 멜론은 평범하지 않아. 그걸 멜론 귀여워. 와, 모나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차보다 이게 낫다. 차보다 이게 나. 진짜 바삭하다. 먹지도 않아. 와, 이거 워낙 하나만 더 먹고 싶다. 와, 맛있네. 하나만 더 주세요. 유튜브 강 아니야? 유튜브 안 하는 게 유튜브 강을 잡아. 부모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딱 적당하게 배부르고 뭐 되게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폭식한 느낌도 없고 잘 먹었습니다. 여기 아유, 안 보이지만 저는 뭐 신인님이 맛있게 먹었어요? 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저는 뭐 그런 만족입니다. 뭐 이게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네, 저는 뭐 그걸로 됐고요. 그럼 30살 생일 때는 네. 100만원짜리 식사 해주시나요? 아, 이 사람을 아주 언니 잘 먹었지? 어, 엄청 맛있게 먹었어. 완전 맛있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빠 덕분에 아주 맛있는 밥을 먹었네요. 빠빠이. 윤석원 최고. 최고. 안녕.